안녕하세요. 감독입니다. 오늘은 5만 원이었죠. 제가 구매한 니케 니무브라고 하죠. 구하고 싶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카페 두 군데서 이 제품을 공동 구매를 이제 해가지고 저도 2차 때 주문해가지고 받았어요. 그 전에 하셨던 분은 1차 받았고 2차 분은 이제 다 받았을 거고 3차 공동 구매했을 때 참여하셨던 분은 이제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다 받았을 건데 이제 4차를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. 근데 이 제품이 왜 구매했냐? 니케 니무브라고 하는데 뭐 하는 거냐? 쉽게 말하면 우리 이케 18650 이나 21700 니케 이제 붙어 있는 거 증거 구매해 가지고 니케 뜯고 나서 안 그럼 내가 이제 팩 작업하고 이제 다른 거 재활용할 때 니케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조그마하게 똥이 묻어 있죠. 니케 똥.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나 조각기 가지고 이제 갈아내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제품은 반자동 수동으로 이렇게 눌리 가지고 그 니케 똥을 이제 제거하는 기계예요. 공부할 때 5만 원에 공부했었는데 제가 이제 뒤에 배터리 팩 분해해가지고 여기 이제 니켈똥 제거하는 영상을 이제 한번 촬영해봤는데 정말 편해요. 전에는 막 한 다음에 조각기 가지고 일일이 니켈똥 제거했는데 그냥 톡톡톡톡톡 눌리면 니켈똥이 제거돼가지고 그 다음 이제 배터리 재활용할 때 스포츠기 되게 좋더라고. 그래가지고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싶고 저도 제가 돈 주고 공구 참여해가지고 구매한 거예요. 이제 4차 진행할지 안 할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. 뭐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여쭤본 게 아닌데 어디서 공구를 공구했었냐면 네이버 카페 다이홈하고 다이코리아에서 진행을 했어요. 근데 앞으로 이거 다이코리아에서는 진행 안 하고 다이홈에서만 진행하는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저도 자세한 건 아닌데 뭐 필요하신 분은 혹시나 모으니까 다이홈에 가시가지고 잠수 타시면 이거 공구할 때 제가 영상에 소개하는 거 보시고 나는 정말 필요하다 하면 그때 공구할 때 신청하시고 한 두세 달 기다리셔야지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. 먼저 제가 작업하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 마무리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배터리 팩 하면 인식으로 먼저 니켈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되죠. 근데 이렇게 제거하고 나도 이렇게 니켈 똥 같은 게 딱 묻어 있거든요.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탁 눌리면 돼요. 그러면 이쪽에 깨끗하게 갈가디 작업 안 해도 될 정도로 이게 나갑니다.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눌리고 방향 맞춰가지고 눌리면 됩니다. 깨끗하게. 이거는 이제 높이 조정을 본인이 하면 돼요, 이거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튀어놓은 거. 이렇게 튀어놓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내리면 깨끗하게 나가요.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나갑니다. 이렇게 지저분한 거,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깨끗하게 나가죠. 저는 이걸로 두 번 내리거든요. 여기 또 한번 내리고 반대 돌려가지고 한 번 더. 그러면 이 부분이 좀 심했던 부분이 손을 만지도 끌끌끌끌한 거 없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심하게 붙어 있는 것도 여기 심하게 붙어 있죠. 한 번만 해도 돼요. 깨끗하게 나간답니까? 그럼 다시 스포 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.
자, 제가 작업을 한 거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. 그냥 요게 1700이든 18650이든 이 간격을 맞춰가지고 딱 지거 해가지고 눌리기만 누르면 돼요. 저도 영상 촬영할 때 처음 사용해봤어요. 그래가지고 사용해보면서 아 그만큼 좋을까 했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. 단 이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튜닝을 할 것 같아요. 요 밑에 좀 받쳐가지고 안정감 있게 만들고 요 부분도 약간 밴딩 해가지고 하고 좀 요게 또 너트 하나 더 집어넣을 것 같아요. 약간은 미비한 건 있지만 기존에 조각기 가지고 그라인드 해가지고 막 데미지를 가면서 니켈통 제거했던 것보다는 이거 하나로 엄청나게 편하게 작업 시간을 왕창 줄이가면서 또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. 우리 이제 중고 배터리 구매하고 난 다음 너무 괜찮아. 저는 앞으로 이제 되게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.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. 여기 이제 풀고 쪽 간격 조절을 하고 밑에 나사 간격 조정만 하면 돼요. 이게 끝이기 때문에 영상이 길 필요도 없죠. 자, 필요하신 분은 네이버 카페 다이홈이나 안 그러면 다이코리아에 가가지고 한번 공동구매 다시 진행 안 하는지 문의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. 저도 2차 때 공동구매에 참여해가 구매했기 때문에 이 영상 보고 정말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다이홈에 가셔가지고 요청을 하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쌓이면 이거 공동구매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 뭐 거기서 연락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. 정말 괜찮은 니켈 리무버 정말 앞으로는 이제 갈갈이가 안 할 것 같습니다. 정말 강력히 추천할 것 같아요. 자, 이번 영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